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게임은 뭐냐. 대한민국에서 이제 만들어진 CCG 게임이에요. 그리고 지스타 특별판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직접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템페스트 지스타 특별판 다운로드 방법. 지스타 2023 특별판 다운로드 하기. 요거로 이제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지금 해보실 수가 있고요. 템페스트 그리고 사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 예약을 여기로 들어가시면 정식 출시 전까지 사전 예약이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템페스트 지스타 부스가 있습니다. 뉴 노멀 소프트 부스에서 사전 예약 인증하시는 모든 분들께 10,000원 구글 기프트카드 즉시 증정. 그리고 템페스트 스팀 페이지 찜 인증 이벤트. 그것도 인증하시면 구글 기프트카드 10,000원 지스타 부스에 직접 가셔서 템페스트 체험하기를 완료하시면 구글 기프트카드 10,000원권을 즉시 증정. 지스타 부스에서 퀴즈를 맞히신 분들께 구글 기프트카드 20,000원권. 혹시라도 틀린 분에게는 10,000원권을 또 이렇게 위로금으로 드리고요. 그리고 지스타 부스 대전에서 다른 유저와 함께 이제 대전을 해서 1승 시 20,000원권을, 2연승 시 뭐야? 50,000원권을, 3연승 시 100,000원권을 드립니다. 다 받으면 얼마죠, 근데? 150,000원 받을 수 있는 거야? KTX 값 나오네? 자, 템페스트 지스타 2023 특별판 플레이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게임에서 300스타를 모은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매일 2,000명에게, 이건 부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기프트카드 10,000원권을 우편함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아이폰도죠? 템페스트 지스타 2023 특별판 플레이 결과를 상위 50%를 추첨을 통해서 매일 한 분께 아이폰 15 프로 1TB를 상품으로 드립니다. 1TB 굉장히 후하네요. 엘프 카드의 파워입니다. 한 탑에 낼 수 있는 최대 카드는 4장이고요. 카드 배치 시 필요한 만화입니다. 최대 만화는 7만화고요. 두 곳에서 승리하세요. 이거 뭐 기본적인 CCG 문법과 똑같죠? 레니아워 vs 김정수 방송 큐어. 상대방의 카드 등 하나를 제외하세요. 어! 이거 없애야 돼. 보자마자 위험한 카드란 걸 바로 느꼈어요. 이 카드가 파괴되면 새싹 카드가 모든 구역에 하나씩, 내 덱에 가장 파워가 높은 카드를 뽑아 이 구역에 배치. 무난해 보이는 게 우라노스. 어! 새로 고침도 있었어. 새로 고침 할걸. 이 탑의 능력을 변경합니다. 각자 이 탑의 카드가 한 장이라면 매턴 만화를 1 추가합니다. 나도 하나 내야 되네요. 근데 하나 못 내는데? 이거 내면 카드 두 장 되는데 어떡하냐? 권능의 탑을 나 쓸 수가 없는데 이 사람 운도 좋네. 호지신. 아니. 아. 죄송한데 저거 골라서 바꾸는가요? 나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최소한 코스트는 높아야 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상대방이 지금까지 이 구역에 낸 카드를 전부 무효화하며 내가 억지로 이 필드를 이기게 만듭니다. 이코. 이건 너무 좋다. 바로 토지신 추가. 이게 7코를 되게 두 장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카드 한 장을 서로 배나면서 시작하네. 심지어 덱도 다 보여줘. 버려진 모든 카드 수만큼 파워가 증가하고 이 카드에서 버려지면 손으로 되돌아옵니다. 이게 7코 카드를 두 개 넣어야 되는 이유가 상대방이 밴을 해버려. 다 별론데? 아, 새로 고침이 있지 참. 파워 3 이하의 카드를 각각 한 장씩 파괴. 상대 손에 있는 카드들을 복사해서 내 손으로 가져. 얘가 제일 좋아 보인다. 이거는 컨셉 덱이라서 상대방이. 상대방은 뭐 골랐죠? 용욕자리 상대 손에 있는 카드들의 파워를 이 카드의 비용과 동일하게 변경합니다. 내 손에 있는 걸 전부 다 6댐으로 만든다는 거야? 이 탑에 배치된 액티브 파워의 카드를 이식 증가시킵니다. 바로 하나 내주고. 이게 좋아 보이는 이유가 다음 턴 만화 1추가 때문에 한 번에 3만화짜리를 낼 수 있거든요? 그게 사기처럼 보이는데? 뭐 버렸는지도 보이지. 이집트 공주를 버렸는데. 아, 여기서는 근데 능력은 못 보네. 그냥 이집트 공주를 버렸다만 볼 수 있대. 일단은 이카로스 특수 능력 때문에 이카로스를 내야 돼. 프레스닉. 이번 턴에 상대가 같은 탭에 나면 상대가 낸 카드들의 파워가 20 감소합니다. 액티브 카드 하나 더 내주고요. 애매한. 바알제붐. 내 손에서 카드를 두 장 버리고 비용이 가장 높은 카드 한 장을 복사해 손으로 가져갑니다. 상대방이 물의 기사를 가져갔어요. 이거 알아둬야 됩니다. 님들도 외워두세요. 탭! 탭!
공격적으로 그냥 탭 갈기어 버리고요. 일단 액티브를 내야 되고요. 가운데에 옥토끼를 버려요. 미노타우루스 매턴 카드를 버립니다. 이건 7턴에 8마나 쓸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어! 갓지신. 근데 이러면 10댐인데? 아니 얘는 스탯이 너무 센 게 구린데? 스탯이 오히려 너무 세서 문제야 얘는. 아씨 모르겠다 일단 내. 솔직히 말하잖아 헷갈려 모르겠어 일단 내봐. 해찰 코아틀 게임 종료 시 버려진 카드 무작위 한 장을 요곳에 배치합니다. 어 배치 안 돼. 파워가 낮은 플레이어가 이깁니다. 패배했고요 저. 상대방이 여기에 40짜리 하나 낸 다음에 권능의 탑 이기면 내가 지는 거 아니야? 내가 드로우하기 전에 탭을 하게 만드는데. 어! 우마왕 즉시 파괴 삼손 지혜탑 효과를 바꿔버리면서 가운데 다윗과 골리앗까지 신화 속의 이야기 세 탑 전부 이겨버리기. 바로 코인 15개 획득. 바로 이렇게 하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 토지신으로 트롤한 다음에 다시 먹는 거 좋은데 이거? 기본적으로 제가 플레이 소감이랑 총평을 좀 말해보자면 일단은 이렇게 토큰 하나하나 다 보여주고 탑을 클릭하면 일목요연하게 위랑 아래에다가 전부 다 보여주고 요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다. 일단은 불편하다 싶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로 덱을 알고 하는 게임이에요. 서로 시작하자마자 카드를 한 장 밴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컨셉 덱으로 만들 수가 없어.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파괴 덱을 할 거야. 파괴됐을 때 이득 보는 카드들을 여러 개 넣었는데 파괴 카드를 모드레드 하나밖에 안 넣었어. 이러면 상대방이 모드레드를 밴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덱을 짤 때 밴이 되는 시스템이 있다라는 것까지 고려하고 덱을 짜야 되는 게 흥미로웠고요. 그리고 서로 덱을 공개한 이후에 카드를 한 장, 영웅 카드를 한 장 뽑는 거. 그 시스템 때문에 실력적 요소도 확실히 있어 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력적이었어요. 총평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아까 안내드렸던 요것들을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스타에 가게 되시면 한 번쯤 뉴노멀 소프트 부스 한 번씩 참여해 주시고요. 거기 있는 유저분들과 대전도 하시고 3연승 하면 10만원 기프트카드도 준다니까. 그리고 가셔서 스팀 찜도 하고 찜한 거 이제 인증도 하고 또 만원권도 받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퍼주면 뭐가 남냐고요? 여러분이 남습니다. 한국에서 개발된 CCG 템페스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레니어였습니다.